재현이는 복화 1에 5 복습하게 됐네요. 자, 그래서 선생님이 보여주면, 보여주는 것들, 영어로 말하고 스펠링 얘기해주세요. 네. 네, 먼저, 이거야? 글씨가 왜 이래? 여기 좀 바꿔야 되겠다. 오케이.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친구 배웠군, 아이고야. 친구 배웠군요. Pen. Pen 쓰는 법. P-E-N. 그렇죠. 그 다음에 Ostrich. Ostrich. 네. 어떻게 쓰? O. O S. O C T O P. U S. 그렇죠. 근데 소리가 뭐죠? 옥토퍼스에서 옥토퍼스, 아스트리치가 아니고 됐습니까? 문어는 뭐다? 옥토퍼스. 영어로 다시 바꿔주세요. O C T T T O Q P U S 아, 오토퍼스입니다. 스트리치 소리가 기억이 엉뚱하게 됐어. 네. 오케이, 그 다음에 코 배웠네요. No. No 쓰는 법. N O S E. 그렇죠. Nose. O가 O O A O 뭐? O O A O 중에서 뭐 됐다? O 됐죠. 네. Mom. Mom. N O M. 그렇죠. 그 다음에 net. net net 그렇죠. 그 다음에 뭔지 fan. 저 글자는 f e f f 넘어 e o e e n n 이렇게 오케이. 그다음에 moon moon n o o n 오케이 맞았고요. 자, 이 친구는 틀렸어. 네. 됐습니까? 네. 좀 이따 살펴보고 보고요. 다음에 milk m i l k 그렇죠. 그다음에 neck neck N-E-S-K 오케이. 자, 이러면 소리가 desk인데 desk 목이 desk라고 부르는지는 아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타조 아이고야 타조 소리가 소리가 ostrich. 그렇죠. ostrich. ostrich. 뭐라고요? ostrich. ostrich. 어떻게 쓰죠? Omelet 어떻게 쓰죠? O R E L R 오케이, 얘는 오멜러 소리 날 것 같은데, 오멜러.
오멜라가는 오믈렛 아니야? 오믈렛? 네. 오멜라가 아닌데. 오케이, 좀 이따 보고요. 그 다음에 pig. pig. P-I-G. 오케이, 자, 좀 말 틀렸어요. 됐습니까? 옥토퍼스 틀렸어. 뭐. 자, 냄비. 소리가 뭐죠? 펜. 펜? 펜 어떻게 쓰죠? P-A-N. 근데 이거는 냄비란 뜻만 있고 단지란 뜻은 없는데. 혹시 이거 아니었나? 팟이죠, 팟. 팟. 오케이? 그 다음에 목은 네스크가 아니고 소리가 뭐죠? 소리가 네. 넥인데, 넥. 그럼 이거 어떻게 쓸 것 같아요? 넥. N-E-K 넥이에요, 넥. 됐습니까? 넥. 그 다음에 타조 소리는 ostrich라고 했는데 ostrich를 쓰지를 못하네. 아스트리치 이렇게 소리 나는데요? 그럼 여기까지가? E-S-T. 그럼 얘는? 그 다음에? C-H. 이거였어요, 아스트리치. 그 다음에 얘는 소리가 오믈렛이죠, 오믈렛. 네. 그러니까 오멜리트입니다, 오믈렛. 예. 오케이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넷. 너무 많이 틀렸어. 조금 더 공부해서 다시 좀, 다시 한 번 더 시험 치자. 알겠습니까? 그 다음에 채연이는 V에 6을 다음 시간까지 준비해 오세요. 알겠습니다. 자, 지금은 조금 더 공부하고 대시험 칠 거예요. 네. 조금 더 뭐 공책 필요하면 공책 가져가서 쓰기 연습하세요. 준비됐습니까? 네. 잠깐만요. 제시험장 한번 볼게요.